오늘은 레슨 10, 다 열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8분음표에 대한 그런 연습을 지난주와 동일하게 8분음표에 대한 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그 연습인데요. 한번 악보를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한번 보시면요. 4번의 2박자로 되어 있죠. 4분의 2박자라는 것은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. 뭐 그런 뜻입니다. 두 개 길이만큼만 들어가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8분음표가 두 개 들어가고 4분음표 한 개. 그래도 뭐그 길이는 4분음표 두 개의 길이와 동일하니까. 그래서 4분음표가 한 마디에 두개 들어가 있다는 그런 그 박자인데요. 4분의 2 박자는. 자, 여기에 보시면은 또 플랫 하나 붙어 있죠. 플랫 하나 붙어 있을 때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플랫 붙은 것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저희가 배웠는데, 여기에 요 손가락, 집게손가락 바로 밑에 작은 작은 그이 키를 같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. 항상 플랫이 붙어 있는 그 악보를 연주할 때는 무조건 같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지난번에 템포가 좀 빠르게 해서, 그 전에 우리가 제가 92 템포를 했었는데 좀 많이 빠른 것 같아요, 여러분한테. 그래서 제 템포를 80으로 이제 내렸습니다. 그래서 80 템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템포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빠를 거예요. 제가 조금 더 낮춰서 한72 템포로 한번 가볼게요. 제가 이제 레슨 하다 보면은 그 템포가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빨리 하다 보면은 그 손가락이 막 이렇게 그 악보 눈에 들어오는 그 악보와 그다음에 내가 이쪽에서 손가락으로 전달이 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거 하고 이제 이게 안 맞아요. 그러다 보면은 악보 읽는 것도 아무래도 조금 처음에는 좀 익숙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, 여러분들 악보를 자꾸 보셔가지고 아, 이 음은 무슨 음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꾸 익숙하게끔 자꾸 악보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. 자, 템포를 조금 줄여서 해보겠습니다. 72 템포가 딱 맞네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냥 뭐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, 그 다음에 뭐 라시라시 나오고 라시라시 시라솔파, 그러니까 그렇게 크다 커다란 움직임은 없습니다. 없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이 첫 번째 줄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악보 보시면은 지금 끝에서 두 번째 마디 보시면은 거기 내추럴 사인이 하나 있어요.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사인인데, 그게 이제 제자리표라고 그러는데, 그 표시는 뭔가 하니 앞에 지금 플랫이 처음 악보에 플랫이 하나 처음에 붙어 있잖아요. 그러면은 플랫이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내추럴 사인이 있으면은 그거는 플랫을 붙이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. 그 음에 대해서 시, 지금 그 지금 내추럴 사인이 붙어 있는 데가 시 자리잖아요. 시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. 예를 들면은 앞에 뭐 샵이 붙든지 뭐가 붙든지 간에 그 자리에 내추럴 사인이 붙었으면 그 음에 한해서는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그냥 시로, 그냥 내추럴 시로 연주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.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마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플랫이 붙어 있는 악보에서는 무조건 요 두 개를 항상 짚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두 개를 짚다가 다시 하나로 짚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, 이게요.
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. 자, 일단 처음부터 한번 연주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, 솔, 시, 내추럴, 레, 도 잖아요. 자, 그 지금 끝에서 두 번째 마디, 그 부분입니다. 레, 솔, 레, 솔은 레솔은 그냥 레솔 합니다. 근데 이제 레솔 할 때 미리 레 이렇게 짚고 있다가 레솔 할 때 이렇게 그냥 짚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여기를 안 짚고 왜냐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나오니까 그죠? 레에서 솔 할 때 솔 할 때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안 놓고 레 솔은 그대로 짚고 이렇게 짚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시 할 때 시 내추럴 할 때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시 내추럴이 나올 때 이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미리 할 때는 솔에서 그냥 레 솔에서 미리 이렇게 요거를 띄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시 나오면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은 레에서 솔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 나올 때 요렇게 시 나올 당시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보를 미리 보시면은 미리 예를 들어서 레 솔 할 때 그 여기 시 이거 플랫 잡고 있던 걸 미리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실수가 없겠죠. 아니면 뭐 자신 있으시면 그냥 레 솔에서 그대로 짚고 있다가 시 내추럴 할 때 요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여기 보이시죠? 네? 이렇게 하고 있다가. 이렇게. 아니면은. 식으로 C 내추럴 갈 때 이렇게 바로 아시겠죠? 그런 식으로 연주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은 뭐 그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지금 세 번째 마디에도 시도레미 이제 8분음표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박자가 한 박자에 두 개 음을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손가락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 이 두 개 짚는 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여기 익숙해집니다. 이렇게 짚고 있다가 이렇게 짚는 거가 익숙해져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짓고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짚는 거를 좀 자꾸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짚는 거랑 이렇게 짚는 걸 구분 내 자신이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시도레미만 해볼게요. 시도레미 시도 시도 시, 도, 그죠? 자, 시, 도, 레 할 때, 레 짚을 때 다시 여기를 짚어줘야 됩니다. 시, 도, 레 할 때 이렇게 짚으면 안 되고, 레, 왜냐면 플랫 붙은 악보니까, 시, 도, 레. 이런 식으로 짚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줄. 세 번째 줄은 이제 세 번째 마디나 마지막에 두 번째 마디, 8분음표가 나오는 그 부분. 그 부분이 이제 3도씩 이제 뛰는, 이제 이게 솔시,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파라 있죠? 그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,
팔분음표에 대한 공부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습할 때는 팔분음표에 대한 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. 자, 처음부터 한번 72에 놓고 해보겠습니다. 네, 네. 어렵지 않습니다. 솔시 솔시 솔 솔시 솔시 그죠? 솔시 솔시 그 다음에 파라 파라 그죠?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파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.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팔분음표가 여기 좀 많이 나옵니다. 아, 세 번째 마디에 보시면은 도레 시도 나오죠. 도레 시도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. 도레 도레 그 다음에 시 시도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뒤에 팔음표 쭉 나오는 거 있죠. 솔라 시도 레미 파솔 뭐 연속해서 두 마디가 전부 다 팔분음표로 되어 있죠. 그 부분은 여러분들 아주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. 메트로놈, 뭐, 안트로놈 주셔도 좋습니다. 이런 부분은. 천천히.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셔야 됩니다. 자. 네 번째 줄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레슨 여기 10인데 10부터는 조금씩 이제 어려워집니다. 여러분들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, 8분음표는 아무래도 한 박자에 8분음표.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라고 치면은 한 박자 칠 때에 두 개를 연주해야 되거든요. 8분음표는. 따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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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 하니까 뭐 같은 음을 연주하는 게 아니고 뭐 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도레, 미, 파, 솔, 미, 파레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좀 운지도 바쁘고 악보 보는 것도 좀 아무래도 악보를 좀 더 많이 보겠죠. 그러니까 팔분음표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. 네,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번은 4분의 2, 3박자. 아, 우리가 종전에 4분의 2, 4분의 4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4분의 3박자입니다. 4분의 3박자는 궁, 자, 자, 궁, 자, 자 뭐 이런 기분으로 하나, 둘, 셋 둘, 둘, 셋 이런 리듬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것은 아무것도 지금 조표가 아무것도 뭐 플랫이나 샵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C키로 그냥 연주하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고 80에 한번 맞춰놓고 해보겠습니다. 끝에는 한 박자 쉬고 하나 나오는 솔, 쉬고 솔 이렇게 되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마디 보시면은 도레가 나오죠. 도레. 도레 미 파 할 때 요 부분 좀 어려워요. 왜냐면 도는 요거 하나만 짚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레는 이 여섯 개를 다 짚어야 돼요. 아래 손가락 세 개, 위에 손가락 세 개, 그다음에 뒤에 옥타브 키까지 눌러 줘야 되죠. 그래서 도 하나만 눌렀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섯 개 뒤까지 일곱 개죠. 옥타브 키까지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도레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. 도레. 그래서 여러분들 요 연습은 그냥 도레 도레 도레만 좀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좋아.
형식으로 좀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그 부분이 도레가 좀 익숙해질 겁니다.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마디에 보면은 레도시라가 나오죠. 레도. 이거는 뭐 도레 반대잖아요. 레도. 레도. 자, 레도도 마찬가지로 레도만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자, 이렇게 레 해서 도, 레, 도, 레, 도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한번 불어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도레와 레도 그 부분이 가장 여기서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.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레가 나오죠. 세 번째 마디에 보면은.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뭐 위에 라파까지 나오는데 자 한번 악보를 한번 보시고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라파 중간에 라파라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8분음 표 연습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운지가 어려운 부분 그 지금 2번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도레 레도 그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좀 어려우니까 중점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그 뒤에도 뭐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3번은 듀엣곡이고 4번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오늘 연습해 봤습니다. 8분음표가 아무래도 4분음표나 뭐 2분음표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8분음표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점사분음표나 아니면 16분음표 갈 때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 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편에 또 좋은 또 과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